거인의 유적을 가도록 하죠. 길이 없네? 그러면은 골드리치한테 갈까? 자, 다시 빛의 탑으로 왔는데 뭐야? 여기서 유령을 찾으래요. 돌아다녀 볼까 좀? 그리고 다쿠지구라트, 버려진지구라트 이런 거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여기 가죠. 네. 오, 깜짝이야. 아, 씨발. 아, 개 놀랐네. 말 좀 하고 와라. 놀랐잖아. 너 왜 이렇게 세니? 아, 뭐야 이거? 빛의 신월도 1.1의 충격, 21의 독피에 붙어 있는 마나 소모를 감소시켜 주는 검이네. 신기하네. 아, 갑자기 튀어나와서 깜짝 놀랐네. 자, 다크 지구라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이 다크 지구라트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저번에 제가 이곳이랑 이곳을 헷갈려서 한번 들렸다가 원순에 가기 위해서 돌아갔었죠? 들어가 보도록 하죠. 아, 야, 잠깐만! 아이씨. 너무하네, 진짜. 어디서 보고 온 거야? 둘씩 오면 어떡하냐? 아, 광택 좀 발라 그래. 야, 왜 이렇게 빨라, 얘네? 아, 약간 제한이 있나 보다, 이동하는데? 제가 또, 소모가 좀 줄지 않았습니까? 발랐다, 넌 뒤졌다, 다. 이리 와. 둘이 오는 건 오바야. 얘네 좀 쎄. 둘이 와도 된다, 이제. 야, 와라. 잘 가고. 어우, 야, 이거 좋다. 어둠 광택 주는 거. 너무 잘 준다. 얘는 진짜 강한 놈으로 분류된 게 맞나 봐. 너무 잘 줘, 아이템. 들어갑시다, 이제. 입구에는 두 마리 제거했으니까 이제 없겠죠? 내부가 있는데, 위에 갔다가 할까? 여기도 문이 있네? 저기는 없지. 여기도 내부야. 여기 갔다 가자, 그럼. 다쿠 지그라트 위쪽. 아래로 가는 게 길인가 보죠? 여기 엘리베이터고 쇼코스로 탈출하는 그런 거 아닐까요? 맵이 생각보다 훨씬 깊네요. 그리고 방패 써봤는데 해골방패가 날것 같아요. 뭔지 잘 느낌이 안 옵니다. 얼마나 좀 감소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 반대쪽도 열려 있구나. 그럼 일단 좀 한숨 때리고 갈까? 아, 습격 받았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아, 참. 니가 왜 여기 있어? 이거 왜 아직도 안 끝났어, 광택제. 잘 가고. 야, 또 있네? 두 방이야. 안 막으면. 어유, 배고팠는데 잘 됐다, 야. 물이랑 먹고 들어갑시다. 이게 오른쪽 입구고요. 나 이거 여태까지 본적 없잖아. 얘 드디어 나올 건가 보다. 내 소리가 아니죠, 지금 이 발소리. 숨겨놓은 거 없냐? 밑에서 들리는 거 같은데? 느낌이? 아, 얘 깜짝이야. 왜 니가 나오니? 야. 되게 허접한 애가 나와서 놀랐네.
오, 야, 잠깐만. 그건 오바죠. 뭐 종류별로 다 나오는 거냐?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야, 근데 메이스 강타가 워낙 안 좋아서 쓰기 좀 애매하다. 진짜 너무 흔한데 이 무기? 그냥 버릴까? 그냥 주는 무기잖아. 아, 뭐난좀 레어한 무기인 줄 알았지. 야, 왜 이렇게 많냐? 딱 돼. 붐! 어디서 마, 어? 어? 안 되지. 이제 나는 이런 애들한테 당할 짬밥이 아니야. 여기까지 게임 했으면은 무조건 이겨야 돼. 많이 했어. 양쪽에 길 뚫려 있어가지고 한꺼번에 왔구나. 여기는 비어있네요. 여기 먼저 건드려 보고, 그 다음에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곡괭이 나왔다. 곡괭이 아무래도 있어야 될것 같아. 아, 이거 좋죠, 지금 상황에서는. 쟤네가 상태상을 거니까. 부츠 뭔데? 독점 20이나 붙어 있냐? 괜찮네. 건드려 보자. 침입자, 여기는 너 같은 자들에게 안전하지 않다. 내 기계들을 그냥 두어라. 너는 기계의 목적을 알 수가 없다. 이런 기가 더 있을까요? 어딘가에서 지금 신호를 줬죠? 나 무게가 지금 차서 아무리 여기다가 둬야 될것 같아. 잠깐만요. 나무를 가지고 왔는데. 이거 하나 버려야겠다. 냄비 버리자. 아, 무거워. 냄비 해 먹어, 기계들이. 저거 저기죠, 저큰 거. 큰 것도 있네. 큰거 처음 보죠? 일단 올라갔다 내려가는 형식으로. 아니, 이번 층을 다 죽이자. 아, 저쪽으로 갑시다. 반대쪽으로. 길이 안 이어져 있네? 하나 먹읍시다.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언제든지 강력한 거 쓰기 전에 원소호출 한번. 뭐 올려주냐? 독 올려줘? 이건 방어로 쓰고 냉기 올려서 냉기 피해 상승. 좋아요. 잠깐만, 이거 넘어가면은 넘어가도 올라갈 수 있네. 반대쪽으로. 반대쪽 먼저 갔다 가자 그럼. 내가 레버를 당겨서 저게 움직인 건가? 위층에 있는 레버를 당겨서? 뭔가 좀 부자연스럽게 돼 있지 않나요? 미미가 아니냐? 느낌 쎄하다. 아니네. 아, 자갈벌레 나왔네. 크로플런 나오고 잘 나왔죠? 아, 배낭 진짜 극혐인데요. 아직도? 버려. 그럼 반대쪽으로 가야 되네. 길이 없네. 아예 없죠 지금? 저기를 어떻게 가야 되는 거지? 나중에 길이 생기겠지. 아니면 투명벽 같은 게 있나? 점 같은 거 보이는데 잠깐만요. 내가 너무 다크소울처럼 생각하는 건가? 아닌가 보다. 어, 일로 못 가? 아, 여기 아니네? 그러면은, 여기 온 목적을 레버 당기는 게 다네. 그럼 반대쪽으로 가야겠죠? 갑시다. 자, 반대쪽 문 앞으로 왔고요. 들어가죠. 반대쪽이랑 비슷하게 저기 나올 것 같은데. 뭐야, 쟤. 어둠의 힘을 맛보여줘야겠구만. 아, 이거 아껴둘 걸, 골드리치 형으로. 따로는 없네. 법사인가? 뭐지? 오, 야, 충격 좀 봐라? 와, 굴러?
잘 가. 인간과 싸울 능진 아니었다. 아, 이게 제이드의 시종권가 보다. 번개 저항이 떨어지네요. 특이하네요. 내가 끼고 있는 게 훨씬 낫죠? 세 대가리가? 저거는 뭐야? 인챈트 돼 있는데? 보자. 제이드 리치 철퇴. 아, 이거는 약간 희소성 있는 것 같은데, 솔직히 지금은 아니지. 이런 거 가져서 창고에 넣어놓고 싶긴 한데, 이거를 내가 지금 할 무기가 아니다. 이걸 내가 왜 건든 거야? 그 함정에 박을 줄 알고 가져왔는데 못 박더라고요. 뺍시다. 아, 이것도 필요 없는데. 에, 보조방패로 두자. 혹시 긴급한 상황 올수 있으니까, 여기 먼저. 누가 안 어울리게 여기다가 이런 걸 세워놨냐? 어우, 야, 좋은 거 나왔네. 당장은 필요 없죠? 너무 많아, 광택제가. 여기 강한 녀석이 많아서 광택제가 부족할 일이 없어. 위를 먼저 갈걸 그랬나? 특이하게 적이 없다. 감기약. 오, 상호작용이, 된다. 뭔가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냥 들어 그러지 않았나? 그 튜브들을 활성화시키는 건 나에겐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았지. 그러고 보니, 너는 아주 바보는 아닌 것 같군. 얘가 통할지도 모르겠어. 지구라트 위쪽 문을 조사해 나를 찾아와라. 아, 거기네요. 그맨 처음 갔던데. 아, 뭐, 저기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거 있다. 일단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것 같은데? 깜짝이야. 아이씨, 개 놀랐잖아. 냉기 버프 걸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뽕맛 나는 데미지를 찍을 수 있는데. 기다려줄 생각 있니? 야, 충분히 세다. 잘 가라. 멈춘 다음 걸어가는 것보다 때리면서 한대더 때려서 그 반동으로 앞으로 가는 게더 빠른 것 같아. 때리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어. 반대쪽 맵이구나. 얘네가 살아있는 게 아니었네. 뭔가 올것 같은 소린데. 아, 이거 뚫렸네. 올라가자. 냉기. 이걸로 93 맞냐? 저번에 영상 보니까 음식으로 올라가 있네. 96이네. 다 들어와. 왜너 젠데 있는 거야? 뭐야? 야, 96을 맞고 그거밖에 안 달아? 제법이구만. 왜 보고 치는 거야? 안 되지. 시종의 부추. 별로야, 별로야. 그러면은 이제 위로 가면 되네? 맵이 되게 단순하고 별거 없네요, 의외로.